일단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산타클로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모나리자? 홍콩 할매도 홀리는 1번 매홍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양남 2번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다리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식호랑이 1번녀입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여자 2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늘보 닮은 3번녀입니다. 유토피아에 있는 주디처럼 귀여운 코스프레를 1번녀님이 토끼상 같아가지고 주디 코스프레 하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뱀파이어나 퇴폐적인 스타일로 분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2번녀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궁들인 유령신부 같은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번녀님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울리실 것 같아요. 토르를 좋아합니다. 토르인데 이게 망치로 살인을 한 거죠. 피가 막 탈색모기도 하고 가운데 분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토도로키 이쇼토라고 있어요. 섹시 큐티한 1번남님께서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눈가에 붉은기가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뱀파이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1번님이 이목구비가 되게 또렷하신 게 보여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산타클로스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모나리자 이런 거? 2번녀님은 처음에 첫인상으로 든 생각이 남자를 잘 휘어잡으실 것 같아요. 막 수갑 같은 거로. 제가요? 아, 네. 뭐 원하신다면. 경찰 코스프레 같은 거. 3번녀님은 그냥 지금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 같아요. 그쵸. 기다려보세요. 2번녀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제가 하던 그 야구 관련된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야구공 괴물. 야구공 괴물. 네. 근데 사실 지금 메이크업이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라 좀 물란한 거를 물란한 하시려는 건, 아니 옷으로 약간 물란을 좀 주려고 하시는 건지 반전으로.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혼다라는 스모. 스모 선수요? 아,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안 내고 있습니다. 약간 추리를 했는데 2번녀님 양쪽에 렌즈가 다른 게 그 찢어진 부분을 좀 더 퇴폐적으로 바꾸시지 않을까. 찢어 밝혀져서 버려진 인형. 순하세요 지금 눈매가. 그래서 저는 꽃사슴? 꽃사슴 메이크업 하실 거 꽃을 붙여주시네요. 2번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일본에 얼굴 가장 진하게 하시는 맞아. 일본 무사 분들도 조금 무사 그런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긴하겠다. 기대가 되는군요. 흰 색깔로 칠하시는 분이 2번 남님밖에 없어가지고 블라프? 타이어 광고하는 아 미쉐린 저희가 진짜 사나이에서 본 적 있어요. 난 20분 전에 모습 같은데 일반. 네 저랬구나. 약간 저랑 커플해서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와중에 3번님은 열심히 손으로 토닥토닥. 컬러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그런 색깔 준비하신 거냐. 지금 되게 약간 핵기가 돌아서 그래도 되게 매력적이세요. 좀비 같은 거? 잘 어울리네. 1번 남분 이제 붉은기 눈에 얹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트와일라이트의 그 남자 주인공 느낌도 날 것 같아서. 어머, 가운데 분. 어머, 토시오? 아, 토시오 진짜 토시오인가 봐. 진짜 토시오인가 봐. 진짜 토시오인가 봐. 손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이렇게 떠세요? 손 잡아드릴게요, 제가. 벌퍼예요 같았는데? 아, 늑대 아니에요? 눈이, 늑대 눈이 완전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짐승류. 뱀파이어에 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전 동물에 꽂혀서 어쨌든 짐승류 하실 것 같아요. 아, 짐승을 계속. 아, 죄송해요. 짐승 좋아요. 삐에로? 정답. 삐에로. 그 있잖아요. 풍선 들고. 머리색이랑 너무 잘 맞는데? 저 무조건 이거. 그것. 딱 봐도 3번 남님 프랑켄슈타인?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오잉?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 뭐야 네. So sweet. 좀 묘했어요. 뭐야 묘해 너. 잡아먹은 짐승의 입입니다. 가나는 빼먹은 것 같네요. 그쵸? 맛있더라고요. 구미호가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미친 토끼가 식인 토끼. 아, 식인 토끼. 저는 누군가가 찢어 발겨놓고 꼬맸죠. 그리고 얘랑 세트로 만든 게 안 돼? 안 돼. 우와. 대박. 완전 금손. 진짜 잘 그렸다. 금손이시다. 여긴 약간 입술이 뜯겨 나간 것 같아. 좀비 스머프, 좀비 아바타. 인형 탈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털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털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온몸에 다. 마스크 이렇게 했고요. 스테인플러로 다 찝어놓은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해졌다. 저분도 이 버려진. 저도 이번연님과 컨셉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터져나온 듯. 네, 그런 느낌. 진짜 그럴듯한데? 빼박 구미호인 것 같아요. 저의 등장은 구미호가 맞습니다. 아, 구미호.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잘한다. 찢어버려진 웨이드복 입었던 인형. 저는 버려진 인형입니다. 오, 진짜. 진짜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맞추신 그러니까요. 그냥 입이 찢어지신 일반인? 3번년님 제일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방치되고 부패된 그런 신데렐라를 컨셉으로. 아, 파란 머리띠! 네! 맞네. 신데렐라가 원래 보통 해피엔딩인데 할로윈답게 약간 상처를 크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진짜 멋져요. 감사합니다. 닉일 것 같아요. 닉. 딱 봐도 이제 닉 같고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너무 티나게 했죠? 저는 닉이 맞고요. 주토피아 보시면은 닉이 미치는 장면 있잖아요. 귀여운 인형탈 뒤에 미쳐버린 닉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음빛 한 번만 보내봐요. 와, 미쳤다. 섹시. 삐에로 잇 맞나요? 자꾸 시선이 뺏겨요. 걱정스럽고. 저는 이제 그것2의 페니 와이즈라는 강대의 캐릭터를 맡았고요. 이제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무서워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무서워요. 피 막 없을 때 웃었을 때는 연결되게끔. 이거 대박. 이걸 하기 위해서 염색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미쳤다. 깔끔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사실 모자가 있는데. 아, 오. 네. 아, 저 그거다. 그 우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진 인형 우디가 맞는데 특화된 느낌을 좀 많이 실었고 사람 같은 느낌을 좀 살렸어. 어, 그 이번 여분이랑 렌즈가 똑같으시네. 네, 저를 따라한 게 분명해요. 분명하시고. 근데 어쨌든 저 보셨잖아요. 저를 따라하신 거잖아요. 눈이 이쁘신 분을 좋아하는데 지금 분장을 끝난 지금까지 다 눈밖에 안 보여가지고. 내가 코가 예쁜 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장도 너무 찰떡이시고. 너무 누가 봐도 세트 아닌가요? 이건 무조건이다. 같이 버림받았잖아요, 둘 다. 비슷한 이유지만 버려진 사람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아야 한다. 옳소, 옳소. 안녕하세요. 후원에서 헤어 미용을 준비하고 있는 김창규입니다. 후원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석찬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일을 잘해서. 근데 분장 진짜 잘하셨어요. 왜요? 이렇게 아, 더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고 있는 유도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키레이입니다. 오.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핏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어, 진짜요? 네. 이러고 다니세요? 네,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잘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특수분장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지. 네. 공주 좋아요. 아, 그래요? 같이 마스크 끼고 롯데월드 놀러 가실래요? 아, 좋아요. 또 홈파티 저 좀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좋아요. 같이 놀아요. 네. 저희도 이거 핫하게. 이거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어요. 아, 진짜예요? 커플이 되면 짝꿍한테 주려 했는데 손톱 때문에. 제가 풀어드릴까요? 네, 딱. 이 선물, 아, 이게 안에 오트밀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